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중앙당까지 화력을 집중해 각종 의혹과 공방이 쏟아졌는데요. 정책선거가 실종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촉발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잔여 임기 1년의 시장 선거이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전초전으로 인식되면서 여야가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선 이낙연, 김태년, 이광재, 야권에선 김종인, 홍준표, 안철수 등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해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산 선거가 향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변화 또 대선 전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 등을 미리 좀 보여주는 그런 전초전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질 검증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며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정책 홍보와 공약 대결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실현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좀 더 정책 대결을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가독도가 되면 어떤 발전 방향이 있고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되는데 좀 너무 네거티브에 좀 치중한 점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부산 경제가 위기임을 내세워 표심에 호소한 만큼 어느 후보의 호소와 해법이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